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소망 성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다양한 기념 행사를 교회 안팎에서 열어 감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 설교에서 김경진 담임 목사는 사탄이 이길 수 없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았던 선지자 하박국처럼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가길 권면했습니다. 2부부터 5부까지의 예배에서는 소망의 어린 자녀 57명에게 유아 세례식이 거행됐습니다. 부모들은 오른손을 들어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키울 것을 서약했고 가족과 소망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우리 수희가 유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이 믿음의 공동체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에 대해서 특별히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수희야,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예쁘게 지금처럼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나길 엄마 아빠가 진심으로 기도할게. 수희 사랑해. 사랑해요. 영유아 유치팀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을 돌보아요라는 주제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실에 입장하면서 준비한 과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아진 과일을 동명아동복지원, 다니엘 장애아복지원 등 네 곳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유년 1, 2부는 감사 찬양제라는 주제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찬양과 악기 연주를 선보였고 양육교사와 사역교사들도 무대에서 찬양과 기쁨을 올렸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된다는 것처럼 나누는 느낌이 확 들어서 참 재밌었습니다. 악기로 찬양하는 게 하나님한테 진짜 큰 기쁨이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소년 1부는 도전 골든벨 형식을 빌어 지난 1년간 배운 말씀 내용을 잘 아는 최후의 1인을 뽑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년 2부는 학생들이 직접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만들었고 한 해 동안 고마운 이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초등 1부는 제2교육관 옥상 정원에서 플리마켓을 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서로의 물건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초등 2부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돌아보며 음악과 찬양으로 감사 음악회를 올려드렸습니다. 은혜하고 감사라는 것을 주제를 가지고 노래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삶에서 누려오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걸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희가 좀 감사한 것들을 생각해봤는데 아프지 않고 일상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그거를 잊고 살았던 것 같아서 일상에서 좀 저희가 사소한 것을 감사하는 걸 잊고 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청소년팀에서는 추수감사주의를 하루 앞둔 18일 이웅 채움을 주제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따라 학생 30여 명이 청량리 바퍼 나눔 운동본부를 찾았습니다. 시설을 찾은 청소년들은 배추 400포기를 김장했고 400인분의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대접했습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와 기쁨을 다시 돌아보며 올해 남은 시간에도 감사함을 찾아가는 소망의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망 단신입니다. 소망 말씀 나눔 12월 호가 나왔습니다. 김경진 담임 목사가 인도하는 새벽 기도회 본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구입처는 소망서점입니다. 2023년 권사 임직식이 12월 10일 주일 4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97명의 신임 권사가 임직받는 자리에 기도와 격려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권사 은퇴식이 12월 17일 주일 4부 예배 중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장로 권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 교육 일부 어린이와 학생들이 성탄 발표회를 선보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제로 12월 20일 저녁 7시 본당에서 열립니다.
2023년 12월 첫째 주 소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